가지 궁금한 건요. 언더그라운드 가수 중에 여자분은 없나요? 아, 왜 없어요? 없죠. 여자분은 없습니다. 아, 있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속에서 사는 가수들이 있기 때문에 아, 동면을 여자가 할 수가 없죠. 강석 씨 어떻게 생각해요? 뭐 언더그라운드라고 꼭 표현하는 것보다는 네. 그저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색깔 가지고 네. 사시는 분들도 여자 가수 중에서 예, 있습니다. 아, 분명히, 그래요? 예. 맞습니다. 아, 분명히 있습니다. 네. 분명히 있어요? 네. 한번 소개해 주시죠. 어, 이분은 여자분으로서는 드물은 싱어송라이터입니다. 그러니까 네. 직접 곡을 쓰고 가사를 쓰고 노래도 또 노래도 하고. 네. 어, 정혜선 씨 네. 나오시죠. 마음에 무거운 발길 기댈 곳이 필요했어. 왠지 자꾸 혼자라는 느낌이. 두 하루가 지나간 자리 내 쉴 곳은 어디. 왠지 자꾸 혼자라는 느낌이. 그때 다가온 너의 모습 예사롭진 않았지. 너는 온통 나를 어지럽히고. 시간이 가면 괜찮을 거야 자신을 다 잃으면. 그렇게 그냥 너를 주려 했는데 그럴수록 자꾸 생각나 그 뜨거운 눈빛. 왠지 다시 만나 보고 싶은 이런 느낌은 처음이야. 나도 모르는 내 마음. 너는 온통 나를 흔들어 놓고. 나는 줄 수 있을 것 같았어. 내가 찾아 헤매이던 꿈 나를 거기로 데려가줘. 같았어. 내가 찾아 헤매이던 꿈 나를 거기로 데려가줘. 자꾸
노래 오렌지. 오렌지. 네. 어떻게 들으니까요? 꼭 오렌지 오렌지 그러신 것 같거든요. 아, 그러신 분들 많아요. 네. 세상에 이렇게 인사를 공손히 하는 분은 요새 처음 봤어요. 네. 근데 목소리 네. 들어보시기에 어떠셨어요? 아주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네. 아우, 그 지금 저 말 작. 네. 노래 작사 작곡 누가 만든 거예요? 부족하지만 제가 작사 작곡했어요. 네. 아, 엄청나게 부족하게 느껴지네요 지금. 아, 어쩐지. 근데 그럼, 오늘 나오신 분들이 모든 분들이 특색이 예. 있고 자기만의 색깔이 계시잖아요. 네. 네.